저희의 이런 음악도 들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즐거운 자리 한번 마련해봤는데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 그 다랑님이 마치 합주를 하는데 아이리쉬 휘슬에서 배금 소리가 나더라고요. 와, 나 소리도 시끄럽잖아요. 저희 멤버들이 합주하고 나서 와 이게 진짜 휘슬인가? 분명히 이거는 유럽 악기인데 왜 동양 소리가 나지 그러면서. 아, 물론 저는 플루트 불어도 대금 소리가 나서. 와 진짜 대금 같이 나. 그 다음 곡 아까 제가 듣고 너무 반한 그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먼저 제가 소개를 네 해주세요. 저희가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초록 물결 사이로라는 곡으로 바드라는 분들이 만든 곡이고요. 제주도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릴 때마다 저희가 항상 들을 수 있는 곡으로 유명한 곡이에요. 저희와 함께 비행기 같이 타고 제주도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Let's go! 저희 비행기는 곧 제주도에 착륙 예정입니다.
내가 처음 들었던 그 느낌 그대로야. 아 너무 좋은데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초롱물결 사이로란 곡이었고요. 지금 저랑 아까 휘슬을 같이 부신 분이 계세요. 라디오님이라고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는 이제 아일랜드 음악 좋아해서 이악기 저악기 다 만져보면서 다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싱크룸 쪽으로는 우리 시카이트가 끌려와서 하프를 원래 하셨던 거예요? 아 저는 이제 휘슬로 시작했고요. 낭만이만 사잖아요. 그렇죠. 가방 속에 낭만이라고 이제 넣어놨다가 갖고 와서 이제 하고 가는 게 저의 즐거움이었는데 아일랜드 음악 연주하는 세션에 가다 보니까 이악기 저악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하나씩 다 만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하프로 정착을 한 것 같아요. 아 하프로. 왜냐하면 얘는 덩치만큼 가격도 한 덩치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만큼 저의 실력을 끌어올려야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리시 음악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아일랜드 가라 그러더라고요. 네. 그 필이 딱 있어요. 아 그 그 필 네. 필을 받으려면 가야 되는 거구나. 네. 라디오님이 이제 중간에 휘슬을 하시는데 바이브가 나와가지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아이리시 휘슬에서 대금 소리가 나더라고요. 한 분 마저 소개를 하고 갈게요. 네, 잘생겼습니다. 아주 이 팀 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취미로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랑 첼로를 하고 있는 칠칠이라고 하고요. 취미로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아이리시의 천장에 납치돼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못 내리고 있거든요. 아 이게 납치라는 네. 단어를 다들 쓰시네. 내가 아니에요. 헬로우. 저도 이제 클래식 하는 거 방송 이제 막 시작했고요. 아 이제 시작하셨구나. 네, 네. 본업은 저도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우리나라 선생님들 왜 그래. 아니 음악을 진짜 왜 처음부터 안 하고 그러는 거야. 대한민국 선생님 평균. 아니 준비한 곡은 이 다음이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. 이게 마지막 곡은 특별하게 이제 폴카. 폴카는 곡이 아니죠? 리듬이 폴카고 곡 제목은 이제 길어요. 그래서 할게요. 등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. 이분들이 빨라지려면 얼마든지 빨라질 수 있는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져서 그런 건가요? 그렇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키가 바뀝니다. 키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? 갈수록 힘들어서 등산. 아 그렇지 그거구나. 오케이. 중간에 나온 곡들이 이제 그럽니다. 앵콜 없다고 말만 해보라고요? 없어요. 앵콜입니다. 네 이게 앵콜이에요. 그러면 오늘 서울 샴락팀과 함께했던 우리 아이리시 공연 마지막 곡 폴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원래 이거보다 더 빠르나요? 원래 느리네요. 아 오늘 느린 거예요? 느리네. 혹시 마지막 앵콜로 약간 이거 엄청난 속도로 약간 찍먹 가능할까요? 가능? 제가 어떻게 보면 초심이잖아요. 제가 못 따라가게 한번 따라가 봐보고 싶어서. 헤이 고북 준비됐어? 한번 맛만 보여주시. 오케이 더블 타임으로 갑니다. 더블 타임으로 갑니다. 많이 당겨주세요. 많이 당겨달래. 무서워. 괜찮으세요? 손으로 하시는데? 아 괜찮으세요? 이제 뭔가 후련하다라는 표정을 지금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. 아 오늘 뭔가 다들 약간 전체적으로 좀 느렸다. 아 이제 바다. 몸 풀었다. 아 이제 몸 풀었다. 아 저희가 또 아쉽게도 마지막 곡이었고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앵콜곡을 솔직히 준비를 안 했어요. 잠깐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아까 약간 애매한 곡이 하나 있었잖아요. 스펀지밥을 또 제대로 한번 딱 유튜브 각 잡고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서울 삼락 밴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. 네, 아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환나랑 방송에서 이런 고퀄 공연이 가능하다. 이제 그러면 다랑님 저희랑 자주 하시나요? 네. 아 공연 또 할까요? 또 곡이 있나요? 또 좋은 곡들이? 선장님한테 물어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. 아니 왜 자기가 이권 놓고 선장님한테? 아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? 아이리시 음악. 너무 좋았습니다. 저희 서울 샵락 스페셜 게스트 판다랑님. 아 그런가요? 아 저야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. 저는 이거 클립 따세요 여러분들. 클립 따세요. 클립 따세요. 클립 따. 이거 박자. 클립 따세요. 아, 우리 시카이트님, 수단가님, 네이팜유님, 시칠님, 라디오님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